예, 강규석 씨 이제 오늘 또 우리 라스로에서 또 특별히 또 개인기를 또 개인 준비를 했다고. 예. 근데 저는 이제 맨시대를 준비했습니다. 맨시대. 네. 맞아, 국진이 형. 네. 국진이 형은요. 이제 윗입술이 약간 위에서 밑으로 약간 내려와 이렇게 내려가세요. 맞아, 맞아. 세팅을 세팅을 이렇게 해놓은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똑같다. 이렇게 해봐, 해봐. 놀란 표정이에요. 입술부터 세팅을 하고요. 야, 이거 똑같다. 이거 똑같다. 똑같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주시면 저건 어떻게 해요? 안경을 잠깐 줄 수 있어요. 그거 봐봐. 이게 안경이 예전에 이런 장난 많이 했었죠. 우리가 꼈을 때 이거를 여기다 해서 냄새에서 껴야 돼. 야. 이렇게요. 그리고 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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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똑같다. 진짜 똑같다. 진짜 똑같다. 와, 진짜 똑같다. 강철장 똑같다. 진짜 똑같다. 와. 자, 김구라, 김구라. 나 김구라. 근데 구라 형님은 뭔가 이렇게 못마땅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뭐야? 이게 일단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이제 넣을 건데. 입술의 이 방향이 정확하진 않고요. 약간 왼쪽으로. 아 맞아, 삐뚤어졌어. 이렇게 약간 가있어요. 그런가? 그래가지고 야, 너 제대로 왔다.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르크 삐뚤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입 빠진 박진영. 네. 이빨 빠진 박진영. 이빨 빠진 박진영. 진영이 가끔 이렇게 꼴 때가 있어요. 뭐 헤드에서 뭐 이런 게 꼴 때 잠깐 이빨이 안 보일 때가 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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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가 그래서? 좀 있어요. 드릴 테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이빨이 빠진 컨셉으로 하는 거예요. 아 좋다 좋아. 아, 중간에 이빨이 딱 빠진 너의 뒤에서로? 아니요. 그 청원가. 청원가. 나는 그대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야. 그래서 떨어지고 주워야지. 그래, 그래, 그래.